어제 TV조선이 유전자 검사 결과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의 아들과 전 남편이 혈연 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서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과 진행 중인 친자 확인 소송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. 유전자 검사는 조 전 회장 측이 조 전 회장과의 친자 관계를 확인하기에 앞서 전 남편과 친자 관계가 아님을 먼저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해서 실시가 됐습니다. 자, 스튜디오에 차영 전 대변인 함께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그러면 아드님과 조 전 회장과의 유전자 검사가 이제 진행이 되나요? 아, 예. 이제 월요일 날, 17일 날 재판 일정이 잡혔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그 유전자 검사를 신청을 했어요. 네. 그래서 아마 지금 그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이제 네. 거부할 만한 명분이 없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동안 네. 조 회장 측에서는 그 법률용어로 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을 해라. 라는 그런 조건을 먼저 달았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죠. 예. 그래서 저희가 몇 달 동안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부합해서 네. 그 유전자 검사를 마쳤고요. 예. 그래서 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빠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스스로 괴롭겠어요. 네. 그래서 이쯤해서 조준 회장이 17일 날은 결자 해지를 하지 않을까. 아까 말씀 중에 말도 안 되는 소송을 진행했다고 하셨는데 네. 그 전 남편분을 설득하신 거잖아요. 그렇죠. 뭐 제가 이제 뭐 설득했다라는 것보다는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네. 그 진행이 된 거고요. 근데 예. 언론 보도를 보면 지금 함께 살고 계십니까? 아니죠. 저는 아니시죠. 이제 별거 중이고요. 그리고 또 사이도 좀 안 좋아졌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협조를 좀 받으셨네요. 그러니까 아이가 뭐 사춘기고 네. 또 아이를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. 아이를 위해서. 네네. 예. 아이는 어떻습니까? 지금 기다리면서 결과를. 아이는 네. 뭐 그렇게 뭐 어른이 아니니까 네. 그냥 아 그 MBC에 나오는 아빠 어디가처럼 아 언제 아빠랑 여행 가지? 뭐 아빠가 게임칩 언제 사주나? 예. 뭐 아빠랑 자전거 타야지.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. 예. 조금 있으면 아버지가 그런 올 거다. 아이를 보고 있으면 제가 아이한테 미안하고 아이가 되게 불쌍하고 그러죠. 예. 그래서 네. 그 월요일 날 네. 좀 조장이 좀 아이에게 큰 선물을 줬으면 네. 하는 그런 바람이죠. 그러니까 이 네. 사건을 보는 사람들은 일단 충격을 1차적으로 받긴 했지만 두 네. 번째로 드는 생각이 아마 아이가 네. 역시 충격을 받아서 마음고생을 하고 있지 않을까. 왜 엄마가 이런 일을 감행했을까.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. 저는 이제 제 나이가 50이 다 됐는데 정말 그 이제 생을 정리해 나가야 되는 그런 단계고 그러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첫 번째로 무엇인가 했을 때 아이에게 아빠의 사랑을 돌려주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이 일을 시작을 한 거죠. 네. 네네. 예.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게 읽혀지네요. 그렇죠. 이렇게 다음 질문인데. 저는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예. 아름다운 문장을 만들어내고 싶어요. 아들아, 엄마, 너 진짜 사랑했다. 네. 예. 그걸 말로 하면 안 되잖아요. 아이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것. 그게 제가 마지막 갖고 있는 마지막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죠. 네,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. 네. 잘 들었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